우리 시간에는 곧 있으면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짐승은 누구인가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또는 첫째 짐승 또는 먼저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2017년, 18년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벌써 6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어떤 말씀 가운데 그 해석이 이제 어떤 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진전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이제 정확히 다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하여서 중동전쟁, 5차 중동전쟁 이어질 것인가 제3차 세계전 이어질 것인가 국가 마국의 전쟁 이어질 것인가 라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뭐 편지로나 말로나 뭘로나 막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우리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 우리 주님의 오심 커밍이죠. 오심에 관하여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게 있기 전까지는 주님이 아직 온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분명하게 바울사도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순간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결국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먼저 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나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불법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모든 종말론의 기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게 나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요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그래서 이 21절부터 보면은요 큰 환란이 있겠는데 그 환란이 있을 때가 언제냐 20절에 보게 되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그러면 유대인도 그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말을 지키는 데가 있잖아요. 유대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모든 역자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날 그날들을 감하시 환란의 날을 감해준다. 그 환란을 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그리스도, 이걸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적 그리스도란 말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가장한, 처음에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세대에도 그런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서 사람을 죽일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 안 남아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예를 안 넣잖아요. 아예. 왜? 천국에 들어갈 사람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애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는 인구를 이슬람교는 엄청 많이 낳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쩌면은 그 자연스러운 징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나는 거 너무 많이 야단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태어난 애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경험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훈련을 잘 시켜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겪을 거니까. 남겨진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죽일 거니까. 그때는 신앙을 지조를 지켜야 된다. 우리 시대는 아마 나오지 않고 우리 시대는 그냥 먼저 주님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상황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다 어떻다고 뭐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잘 대비를 해가야 되는데요. 또한 요한일서 보죠. 4장 봅니다. 4장 3절. 여기도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예 딱 써놨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이 있느냐.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무렵에 그 나타날 그 마지막 적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적 그리스도 있어 왔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꽉 찼잖아요. 있어 왔는데 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리고 17장에 딱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로 요한계시록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짐승의 정체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갑니다. 아마 우리 세대는 이 적 그리스도를 이 그 짐승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걸 적 그리스도, 첫째 짐승, 먼저 짐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또 다른 짐승, 이 또 다른 짐승, 다른이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종류가 같은 거죠.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적 그리스도 짐승도 처음에는 아주 인류에게 공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종교 통합도 하는 것 같고 뭐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게 하겠지만 발톱을 드러내듯이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라고 읽어지는 둘째 짐승, 두뿔 가진 수양도 이것도 거의 비슷한 종류다. 그런데 이 종류가 결국에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사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단하고 짐승하고 거짓선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단은 사단 자체예요. 사람에 들어가지 않고 사단 자체, 천사 자체지만 짐승하고 거짓선지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사람인데 이 속에 사단이 사주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영이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 그러나 사람이라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쓰는 존재죠. 그런데 보통 존재가 아니고 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기독교인을 미혹하는 것은 거짓선지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은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예, 결국에 처음에는 평화주의자겠지만 종교통합으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 이것을 적그리스도 짐승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가 누구고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자 중에 누가 그가 될 확률이 많을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13장 1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6년 전에도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그때의 계시가 부족했어요.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 짐승은 특징이 뿔이 열 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근데 뿔이 열 개다. 열이라는 것은 손발가락이 열 개잖아요. 충분하다. 충분한 숫자예요.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열이 많으면 100이래요. 그리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다음에 이게 더 많으면 천으로 갑니다. 천. 그래서 천년왕국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분한 수가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이 있고 천이 있어요. 근데 열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충분한 수예요. 그래서 10개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충분한 나라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에 속한 나라들이 한 그 이슬람 나라의 한 왕에게 자기의 열 뿔이라는 거 권세를 다 줘서 네가 통치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뿔이 있고요.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통치자가 일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례대로 일곱의 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다는 것이 뒤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는 일곱 머리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곱의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명의 지도자인데 이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 머리에 대하여 얘기를 먼저 해보면 3절 말씀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게 머리 하나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존재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관하여 이 일곱 머리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17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 같은 일곱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넘어가 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오고요. 여자가 음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녀가 있고 거짓선자가 있고 짐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음녀가 있는데 이걸 다 천주교 교황이라고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다 그렇게 풀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확히 보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세력에서 이슬람 국가를 다시 통합해서 거기에서 수장이 되는 존재에 이걸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요. 거짓선자는 혼합주의자예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혼합주의자, 당신 종교나 우리 종교나 이렇게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혼합주의자를 거짓선자하는 것이고, 음녀라는 것은 배교한 교회,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쾌락이나 이 짐승을 따라가죠. 짐승이 주는 인기, 명예, 권력, 이런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배교한 교회, 이것을 음녀라고 하니까 전혀 다르다. 나중에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건 다 교황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녀도 교황이다, 거짓선자도 교황이다, 적그리스도 교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7절 요한계 17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 음녀입니다. 여자와 그녀가 탄 일곱 머리 위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본 바 그 짐승은 짐승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있었다가란 말을 원문으로 보면 있어 왔다 미할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짐승은 로마 제국의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왕들이에요. 지금은 지금 있는 게. 근데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천사가 들어가서 사단이 보내주는 천사가 들어가서 2인자 3인자 되겠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예요. 또는 천사 중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적이 또 올라오는 그게 다섯째 나팔 때 무적행이 열리면서 무적행의 사단 아볼루온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올라옴으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사단이 직접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세 마리의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2인자 정도. 그러나 사단의 하수인 같은, 사단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존재가 들어가겠죠.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유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이전에도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로마인데 로마 나라는 아니야. 로마 나라 다음에 일어날 나라. 전세계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일 그런 제국.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여자가 앉아있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자가 계속해서 이 음녀가 이러한 짐승과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권력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온 거예요. 또 일곱 왕이라 그러잖아요. 다섯은 여기에 중요합니다. 10절이 가장 중요해요. 다섯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다섯 가지의 제국이 있었고 하나는 있는 지금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세상 제국인데 다섯은 있어 왔고 지금이 로마고 그 다음에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으나 잠깐 이루게 되는데 11절 더 중요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이 일곱 쪽에 속해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가 머리가 상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여덟째 왕이 되는데 그 여덟째 왕이 되는 그 머리, 이게 일곱 머리가 여덟 번째 머리가 되는데 요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지한다. 그럼요. 그동안에 있어 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다섯 가지 왕국이 뭐예요? 다섯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로마고. 그래, 로마부터 하면은 로마가 누구를 멸망? 헬라를 멸망시켰어. 헬라가 또 어느 나라를 멸망하냐? 메데와 파사를 멸망시켰어. 메데와 파사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어.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켰어. 아수르는 애굽을 멸망시켰어요. 이 다섯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던 대제국이죠.
이런 대제국이 다섯은 있었고 이 다섯을 첫 번째를 애굽으로 치지 아니하고 고대 니므롯 바벨론으로 치는 데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혀 다섯은 있었고 지금 있는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앞으로 잠깐 있을 제국이 있다.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주기 그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이에요. 1299년에 생겨나서 1722년에 사라졌어요. 지금부터 딱 100년 전, 지금 2023년이잖아요. 딱 100년, 101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뭐예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 1914년에서 1918년에 지고 그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이. 그래서 그 분열될 때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스렸느냐? 영국이 다스리고 또 프랑스는 뭐 아프리카만 다스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1차 전쟁 때 승리국이 그 오스만 투르크를 해체를 하고 해체를 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 나라를 만든 나라가 뒤르키예요. 뒤르키, 터키, 지금의 터키. 그런데 그 터키라는 나라가 이전에는 이슬람 왕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 왕국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이슬람 왕국이 죽었다가 100년 만에 지금 다시 살아날 거예요. 몇 년 안에 조금 있으면 다시 제국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오스만 제국 또는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뒤르키예, 뒤르키예 왕국 이렇게 표현되는 왕국이 1299년에서 1922년까지 있었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요 제국 후예들은 다 요 표시를 합니다. 초승달하고 별을 국가의 국기에다가 옛날에 이슬람 제국이었던 나라들이. 그래서 초승달 딱 보면 아 이게 과연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있었던 나라가 독립해서 다시 나라를 세웠구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 이슬람 왕조는 민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랍 민족이 후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 이런 아랍 진영에서도 왕조를 이뤄서 이렇게 몇백 년 이렇게 통치할 때도 있었고 뒤르키예 지금 뒤르키예라고 말하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 오스만 제국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제국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뭡니까?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예, 이란도 이 제국에서 한때 지배할 때도 있었고 기타 띠무르 왕조 이런 왕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이슬람을 섬기면서 이 오스만 터키라는 이 제국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제1번 왕이 오스만 1세인데요. 제1대인데 1299년에 시작을 했어요. 1대부터 해가지고 36대 1922년에 이 왕이 그 망명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36대. 그 36대가 메흐메드 6세라는 왕인데 1918년에 왕이 됐다가 1922년에 이제 해체되니까 어디로 도망을 차요. 망명을 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예. 그래서 1대부터 36대까지 존재했던데요. 가장 이 번영을 했을 때 이때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오른쪽에 사파비 왕조라는 데는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란. 그 이란 거기 그 노란색 불바에도 왼쪽에 초록색 비싼 계열을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터키라는 오스만 제국이라 글자가 거기가 터키 소아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마케도니아 뭐 이쪽까지 쑥 올라와서 헝가리 뭐 불가리아 이쪽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동로마가 그 분리돼가지고 동로바가 1453년에 이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동로마 멸망을 이어받은 대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도 차지하고요. 동쪽의 유럽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앙카라 근방이라고 지금 일컬어진 요 지금 터키 나라
여기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사파비왕제 이란 나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바그다드이라든 이라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밑에 메디나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카이로는 이집트, 트리폴리, 리비아, 튀니스, 튀니지, 여기까지 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들을 차지했던 이 제국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잊혀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이런 그 리비아 이런 나라가 기독교였지만 이 오스만 터키가 차지해서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가 엄청난 이런 그 영토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는 가야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만 간 게 아니고 이집트도 갔고, 이집트만 간 게 아니라 요르단,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갔어요. 터키를 간 거예요. 띠르키예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베 라오디기아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 성경이 나오니까 보려고. 그래서 다 가봤어요. 이 터키라는 나라를 전체를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베소 소아시아 일곱 개 중에 다 없어졌어요. 흔적만 있어. 없어. 기둥 몇 개, 뭐 조각 몇 개 이런 거예요. 없어. 단 하나의 교회가 남아있는데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 순교했던 서머나 교회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것은 이슬람 왕이, 이슬람 이 오스만 터키 이 왕이 이 교회는 없애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에베소에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 흔적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나는 그렇게 큰 성당 저기서 저기까지 한참 걸려 안에 들어왔는데 카페트가 쫙 깔렸어요. 그건 이슬람이니까.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위하여서 과거에 성소피아 성당은 그 동로마 제국 때 만든 건데 이 오스만 터키가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둥 세워놓고 성전을 바꿔버렸어요. 물론요. 그 이슬람 성전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도 오니까 덧칠을 했어요. 거기다가 원래 성화가 다 그려졌는데 거기다가 덧칠을 한 것을 덧칠을 벗겼어. 그래가지고 덧칠을 벗지 않고 옛날에 성소피아 성당 시절이 있었던 걸 보여줘. 왜? 관광객이 기독교인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런 나라다. 그래서 왜 이슬람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오스만 터키가 이것을 지배했습니다. 안내했을 때 오스만 투르크 한번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공부를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될지는. 예. 오스만 투르크가 그런 나라였다래. 그런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뭐예요? 다섯 번째 나라는 지금 있고, 다섯 번째 나라는 이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고, 이왕 했을 때 앞으로 올 나라는 잠깐 있다가 머리가 상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잠깐 그 제국의 역할을 못했다가 1922년까지 있다가 100년 뒤에 다시 나라는 거예요. 120년 안에 생기겠죠. 이렇게 와서 다시 나라가 생겨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죽이는 겁니다. 자, 요한계 13장 봐봐요. 7절을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소수 민족이 되고 그 이슬람을 지금 4명까지 자식을 낳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의 절반 인구가 이슬람 인구. 기독교 인구는 쏙 줄어들어서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 인구 다음에는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뭐 이쪽이 있겠죠. 기독교 인구는 아주 적어져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부흥이 온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기독교 부흥 안 와요.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예요 지금.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 속이는 거예요. 신사도 빈다돈 쪽에 그런 얘기하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 집단이 가장 빨리 받대. 지금 봐서는 무슬림인데요.
그때 2060년 가서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때 인구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은 소수민족처럼 된다. 예, 소수인종처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족속, 백성, 방언, 나라는 전 세계를 지칭하는 네 가지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전 세계를 이 여덟 번째 이 제국이 왕이 여덟 번째 제국의 열 나라 이슬람 나라가 다 당신 권세를 차지하고 딱 줘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때 사는 자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고 다 대부분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흥이니까 다 그 짐승이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만을 그 뭐 이렇게 뭐 하잖아. 너도 종교 인정하고 나도 종교 인정하잖아요.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만 인정은 안 할 뿐이지. 예. 다른 종교 인정하니까 그때 당시 상호 이렇게 다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인류를 먹여 살릴 것 같은 이런 사람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제국의 나중에 총통이 대장 왕이 나오게 되면 그 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왕에 대해서 제가 어제 낮에 말씀을 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 봤을 때는 또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왜? 그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는 더 나중에 자세히 내가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슬람 제국에서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슬람 제국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녀들에게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너희들이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면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자, 1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 이 말을 제대로 잘 아느잖아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때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서 그때는 도망 다니고 산에 있는 자는 어디 도망가면 도망가라고 하잖아. 그때 너희들의 할 말을 걱정하지 말라. 네 속에서 말하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지금 조금만 받아서 그때를 가지고 있어야 그때 매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다시 넘어와서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했잖아요. 시간 관계상 정리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바다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 있을 때 이때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이 있었을 때였어요. 다니엘 때는 헬라 제국까지 있었을 헬라 제국까지 표현되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메대 바사까지 바사 고레스 왕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두 장조 있었고 헬라 제국은 곧 온다는 것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요때 보게 되면은 요 것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래. 이 적그리스도를. 왜 짐승이냐면 포악성이 최고 꼭대기에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다니엘서 보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곰은 메대와 바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이 사자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짐승으로 나와요. 그래서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그 지역의 최고 꼭대기예요. 그 지역의 최고 그 시대 최고 꼭대기 이 짐승인데 아주 사나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올라올 이 적그리스도는 이 표범 곰 사자라는 것을 특징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에 가지고 있던 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용이 그때 용이 함께 올라오는데 용이 무적에서 올라오는데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줘버려. 세상에 이슬람 제국의 옛날 그 오스만 터키에 있었던 그 나라들도
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 가지고 왕권을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국을 이룬다는 그 제국은 열 왕이 하나가 합쳐진 것이지 나라는 따로 있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그 영광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있으나 제국 한 사람의 통치자를 만드는 거죠. 사단도 능력과 권세를 줘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사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뭐라고 하냐. 용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울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대항을, 미국도 없어. 그때는 이제는 미국도 없어. 중국도 없어. 러시아도 없어. 이제 이슬람. 러시아는 이 전쟁하다 점점 약해질 것 같고, 미국은 동성애, 예, 차별금지법 이걸로 확 줄었고. 왜 이스라엘을 척했어요? 동성애 축제를 막 여니까, 세계 최고의 축제를 테라비브에서 하나님이 치버린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봤어요. 그 사막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다 나중에 다 조사해보세요. 그게 뭐 축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개인 프로펠러 있는 거 타고 와서 다 죽여버렸지 그 사람들. 우리는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막 잡혀갔구나 막 그러는데 안 돼. 그게 아니, 다 원인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5절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아 예수 믿는 것들 쓸데없어 이제. 그리고 42달 동안, 이거 후 3년 반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 후 3년 반. 네. 그것은 핍박의 기간인데 42달, 1260일, 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종합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42달 동안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7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다라는 것이고요. 적다. 네. 오래가지는 않는다.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얼마나 살았습니까? 3년 반을 살았어요. 적 그리스도가 다시 3년 반을 해서 인류를 끝내는 겁니다. 영적 숫자로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다. 예수님이 짧은 기간 동안 공생애 사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 하늘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국에서 거기서 왕론한 사람들을 비난해.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소수의 이제 기독교 인구들을 죽여 자기 경배하지 않으면, 그 경배하게 만드는 존재가 거짓선자예요. 이게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 이때 적그리스도에 등장할 때는 기독교인이 거의 소수가 되어서 아주 소수밖에 없다. 그래서 핍박을 당한다. 그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짐승, 왜 짐승입니까? 무자비하고 가장 위에 꼭대기에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들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 무적행을 착 여는 거예요. 그 천년과 끝에 잠깐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 입장에 나오는 거예요. 잠깐 열어줘서 올라와서 그때 딱 들어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때 다 왕도 다 몰아주고 싹 해서 전세를 딱 지배하는, 이슬람이 딱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때 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잘 대비하고 지금 이 마지막 끄트머리 햇빛이 비치는 시기다. 이때 놓치면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영권도 강화해서 지금 전도해야지 좀 있다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기독교의 붕 번영 없다는 거. 없어요. 지금 믿음 지키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많은 부흥이 기독교회가 차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다 찼어요. 천국에 들을 사람들, 하나님 예정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끄트머리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니까 정신 차려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양육하든 전도를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병든 자를 치유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이거 지금 회개 청봉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착 수고한다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아주 칭찬해 주는 놀란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기독교인은 소수로 전락하고 이슬람 또 타종교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주여, 이제 기독교 끝머리에 있는 저희들 신앙 끝까지 잘 지켜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주님 말씀했으니 이 믿음 굳건하게 잘 지키고 지금 우리의 가족 회개하고 전도해서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